우리 또 저기 양봉장 가야 된다잖아. 아들이 온다고 네. 전화 왔었다니까. 와, 여기 없다.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아,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아, 아이고. 여기 꿀 먹으면은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렇게. 네, 그렇죠. 소문이 났더라고요. 달달해서 그런가요? 어? 사이가 우리 참 달달합니다. 아, 그래요? 달달달. 달달합니다. 아, 그래요? 야, 꿀 많이 먹어. 네, 그렇게요. 오늘 또 저희가 좀 채집하러 왔어요. 또 오늘 네. 또 누가 서울에서 또 귀한 손님 오신다고 그래서 아주 잘 오셨습니다. 겸사겸사. 네. 예, 또. 선생님, 저 끝도 없는데요? 저... 야, 너는 쏠릴 데가 없다. 어? 저 꿀벌 덤벼도 되겠는데요? 안전무장이야, 이제. 벌써 여기 우리 이게 벌레가 무더니 많이 가. 이렇게 덤비잖아요. 아이, 이걸 뒤에 끼셔가지고 안 빠져서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일로 오세요. 들어가서 네. 보시고 같이 들어가서 걔는 여기 한번 여기 보시죠. 우와. 와. 오, 나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야. 와. 우와. 와. 오, 나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야. 와. 야. 참 신기하지요. 예. 네. 이게 다 벌통 아니야?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우와, 벌통이야, 벌통. 그러니까 이 벌들은 멀리 안 가고 요 근처에서 다 자기 집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와, 자기 집 다 알아요. 야. 산에 멀리 갔다가도 네. 자기 집으로 딱 들어옵니다. 아, 자기네 건물을 다 아는 거네요? 예. 야, 여기 대단지네. 어우, 여기 아파트로 치면 이 아파트가 이 몇 동이야. 그러네, 진짜. 야, 어머, 얘네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자기들 먹이 가져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요? 이 안에 다 꿀이 있는 거나, 나 지금. 다른 통으로는 안 가요? 예, 안 갑니다. 사람들은. 야, 그거 신통하네. 그래서 이렇게 놔두니까 너 다 자기 집을 찾지. 예. 이게 총 몇 마리나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벌들이. 숫자로. 뭐 계산할 수가 없죠. 못 하죠, 뭐. 못 할 정도에. 예. 야, 진짜 애들이. 어마어마하다. 한 통에서. 어우. 조하나 씨, 두봉, 뒤 아니 두봉. 두봉, 뒤 아니 두봉. 네, 괜찮아. 여기 아파트로 치면 이게 아파트가 어? 몇 동이야. 그러네, 진짜. 응? 이거는 뭐예요? 쫓는 거 벌? 연기를 벌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 연기를 하면 개들과 다 순해집니다. 이게. 아, 얘를 뿌리면요? 네. 꿀은 이제 채취해야 되죠. 그렇죠. 네. 우리도 보겠지만은. 이제 쟤들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벌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와. 이야, 맞구나. 연기를 이렇게 하면 피하는구만. 예, 볼이 다 숨고 이렇게 아주 순해집니다. 이게. 아, 마비가 된다고. 일종의 말. 예. 마비시키는 거지. 그래야 되겠지. 여기 이렇게 보면 판판에 판으로 돼 있고 막 그렇게. 예, 아, 그래 맞아. 많이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예. 어. 아. 야. 이거 뭐요? 요 꿀. 오. 이거 뭐요? 요 꿀. 오. 와. 그러네. 꿀이 번쩍번쩍하네. 네. 이 파는 또.
그리고 요 모양 얘네는 얘네가 집을 만든 거죠. 아, 그럼. 틀만 갖다 놓으신 거죠. 네. 얘네가 만든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해. 이거 봐. 어머 어머. 나는 이 틀이 있는 건지 알았어. 아니야. 요 나무 틀만 있는 거야. 대단한 겁니다. 왜? 건축이 얼마나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와, 대단하다. 야, 이야, 대단한 거. 그죠. 예술인데 오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야. 내가 한번 해볼까? 예, 그럼 네가 해보실래요? 제가 하나 네가 풀어드려. 아. 자, 이렇게 이제 한 명씩 넘어가는 거야. 아, 이게 붙어서 이게 살짝 이게 사이를 조금 살짝 원래, 띄셔가지고요. 띄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이걸로? 예, 예, 그래요. 이걸로? 아, 예. 아니 벌. 벌이 다칠까봐. 다칠까봐 그래. 얘네 내 얼굴. 누나? 살짝. 아이고. 아, 뭐해? 내 얼굴. 뭐해? 여기다 뿌려야지. 아니 벌. 벌이 다칠까봐. 다칠까봐 그래. 얘네 내 얼굴. 누나? 아이고. 아, 뭐해? 내 얼굴. 뭐해? 여기다 뿌려야지. 아, 무슨 자기 얼굴에 뿌리니까. 아니 내 눈앞에서 날아다니니까 무서워.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야, 선생님 다 쏘이잖아. 아, 됐어. 괜찮아. 쏘이잖아. 아, 됐어. 괜찮아. 빨리 봐라.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아이고. 이야. 야, 대단하다. 얼마나 얘네들이 정말 이거 집착이. 어? 와. 형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 해봐. 예. 형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 해봐. 괜히요. 예. 일로 와. 예.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 이렇게 들어서 나무만 잡으세요. 예. 나무만 잡고. 예, 예, 벌 안 다치게 할게요. 예. 살살살살. 예, 나 이걸 빗자루 줘봐. 조금만 줄게요. 여기. 자식자. 멀리 살살하세요. 어이 무슨? 자식자.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어이 무슨? 아니 멀리에다 그렇게. 아니 그 꿀이 그러니까 꿀이 빠지더라고요. 살살살 붙여서 쓰시면 꿀이 네. 딸려 나가니까. 네. 살살살. 네. 뭐야 이놈들아. 살살살. 뭐야 이놈들아. 아니 네. 너무 붙여서 쓸어내리시면 꿀이 네. 털어 이렇게. 네. 살살 털어 털으셔야 돼. 아, 그 벌 주인들이 만 이 아저씨는 벌 주인 같아. 내가 할게. 이 줘봐. 네. 야, 그거 줘봐.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양모 제대했어요. 아 언제 뭐 양모 해보셨어요? 또, 저요. 예. 한 거 없어요. 그냥 네. 눈 어깨 너머로 저 화면 방송 같은 데서 보고 네.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직접 해보긴 처음이에요. 네. 아이고 미안하네. 요거만 가면 된 거예요? 예. 네네. 야 이거 좋은 체험한다. 네. 야 진짜. 언제 이렇게 해보겠냐. 네. 가시죠. 꿀 따러 가세. 꿀 따러 가세. 예, 아까 꿀 채집한 예, 예, 것을 예. 지금 이제 옛날 감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자동하고 지금 제 우리 옛날에 했던 방식하고는 맛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맛의 변화는 뭐 옛날 방식이 오히려 더 맛이 그렇죠. 더 좋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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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이제 꿀을 이렇게 말하면 채미를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러시면 이제 어떻게 좀 제가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좋아요. 네, 네, 네.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기, 자기야.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기, 자기야. 자기야. 자기 어디 있어? 아 달달해. 자기야. 아, 자기. 달달하네. 자기 들어가 봐. 예. 자기야. 아, 좀 자기야, 자기. 왜 우래? 저거 자기. 자기야. 왜 우래? 저거 자기. 자기야.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휴, 진짜. 자기야. 아, 좀 자기야, 자기. 연포도 있어야 돼, 연포. 그래도 사이가 우리 참 달달합니다. 아, 그래요?
좀 차게 다기. 아, 좀 차게 다기. 면포도 있어야 돼, 면포. 꼭 두 번 시키지, 자기는. 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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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예. 갑자기 다른 자기가 나왔다. 아, 갑다, 갑다. 자. 자기야. 어머, 저 아저씨 왜 저래?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옛날에도 이렇게 면포로 예예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숟가락 긁어 이걸로 이걸로 예. 예. 아 긁어 아, 긁어요? 예 긁어 담아야죠. 긁어 담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긁어요? 예예 예. 그렇게 끌 나오게.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긁어요? 예예 그렇게 끌 나오게. 예. 조금 눌러야 되겠다. 얘가 망가져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와, 네, 완전 에크스다. 아, 이렇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야, 정말 진하네. 네, 어머, 완전 원해. 이렇게 해도. 와.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싹 긁고 네. 또 저기 전에 있으니까 또 이게 아. 아니면 네, 밑에 밑에서 이렇게 해도 아. 될 거고 아. 그 두드럽게 쓰세요. 두드럽게 자기야 아. 부드럽게 아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워지시나 그러니까 양복을 하면 달달해지는 이유를 알겠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기야 근데 저분은 왜 안 나오시나 안에 더우실 텐데 그러면 우리 자기도 와서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자기 와서 좀 네네 부르세요 자기 자기 자기야 자기야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왔으면 도와줘 지금 먹어보자 자기야 자기야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왔으면 도와줘 뭐네 아이 더워 죽겠어 지금 아유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 사모님도 덥지. 일로 와서 한번 하세요 자기, 자, 사모님도 한번 도와주세요 사모님도 한번 도와주세요 이거 잘하세요? 네? 아유 저 그런 거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봐갖고 아유 저 그런 거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봐갖고 아 그러면 아유, 우리 자기 더워 어머 아 속소리도 닦고 그 더워 아유 우리 귀여운데 아 우리 자기 더워 어머 아 속소리도 닦고 그 더워 아 우리 귀여운데 아 뭐야 아 뭐야 난 이런 거 아 근데 서봐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그러시네 어 아 근데 서봐 근데 자기는 얼굴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무에 왜 얼굴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 누구 스킨십 아니 너무 이쁜데 얼굴 좀 보여줘야지 어? 누구야? 네? 아니 너무 이쁜데 얼굴 좀 보여줘야지 어? 누구야? 네? 이렇게 봐요 조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사모님 얼굴 좀 보여줘 아, 죄송합니다 어 근데 전혀 모르겠다 모르겠죠 모르지 네. 하나도 지금 모르겠지. 여기 가리셔가지고 그 앞에 거 더운데 끓어요. 그거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해. 야, 한번 해봐 이게. 야, 한번 해봐 이게. 정말 너무 더워요. 그래도. 왜? 맞네. 이제 너는 정말 너무 더워요. 그래도. 왜? 맞네. 이제 너는. 기정이 오랜만이야. 와, 진짜. 아이고. 어, 자기야. 자기야, 나, 자기야. 어, 아이고, 어, 뭐야. 어, 너무 더웠어요. 아, 고생했어요. 아, 아, 나는 기억하지, 정말. 아이고, 정말 반가워. 아이고, 우리 아주 연기도 잘하고. 그럼. 연기파 배우. 안녕하세요, 배우 김희정입니다. 아이, 자기야! 호호호호호호! 자기야, 하지 마. 애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보통 여자들은 이 정도 봐주지도 않아. 나 같은 여자가 드나드는데 어떻게 참아.
자기는 어떻게 할 건데? 너한테 물어보잖아. 그거 다 주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아, 저는 배우 이종헌 씨의 초대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전원일기 팬 아닌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원일기를 보고 자랐고 전원일기를 너무 좋아했고 항상 그 공간 안에 들어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를 알까? 이러면 모르겠지 않아요? 아, 재밌겠다. 아,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아, 이거 연습하신 거예요? 아, 아까 좀 입 좀 맞췄어요. 아, 그래요? 진짜 몰랐네. 아니, 우리야 연기자니까 괜찮은데 사장님. 어, 사장님 연기 잘하신다. 연기 잘하시네요. 왜? 아니, 안 떨리셨어요? 사장님이 자기가 부르는데 사장님 나는 상관 내가 참 사장님 뻔뻔하다. 그게 자기야 소리를 거침없이 불러나. 약간 속으셨어요? 속았다니까. 아, 진짜요? 처음 나올 땐 속았어. 그럼 성공한 거네. 그럼 자기야 속았지. 성공했어. 처음 나올 땐 다 속았어. 뭐야 진짜. 아니 제가 머리 보세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그랬어. 막. 내가 지금 호흡빠 속이라 머리 붙여갖고 진짜 댕기머리라고 진짜. 모델한 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머리는 봤어. 매니큐어 지금 바르고. 드라마를 저하고 지금 K본부 1일 드라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 아니 저는 엊그저께 녹화를 같이 했는데도 몰랐어요. 오는 줄. 아 그때 시청이 되고 있었구나. 잘했어. 근데 우리는 대학을 같이 다녔거든요. 아, 근데 전혀 몰랐어. 아니 선생님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오랜만에 보고 뭐, 그래. 막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번도 이럴 스타일을 안 했으니까 모를 건데 오빠는 너무 친하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는 뭐 엊그저께도 보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보고 그러니까 녹화 날도 보고 이것까지 이게 둘러먹어서 말해서 그냥 아 근데 처음에는 속았어.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 자기 할 때는 몰랐어? 처음에 자기하고 들어갈 때는 그냥 낯이 있다 정도밖에 몰랐어. 잘했어. 하여튼간에 잘 오고. 고생했다.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간에 또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 마저 마무리하고. 아, 예. 마무리해. 아, 이렇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아, 저 잘하네, 오빠. 이야, 전생에 양봉을 했나 봐. 아우, 참. 그래서 이것을 네. 이렇게 이제 잘 우열을 잘 묶어서 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해서 수 있나? 이걸 맞게 해놓고 나온다. 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구나. 우와, 그래도 떨어지는구나. 이거로 글씨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달아 매달아 놓는데 이 모습도 참 좋으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네. 되게 예뻐. 아주 괜찮네. 오와. 예, 좋네요. 아주. 되게 예뻐. 아주 괜찮네. 떨어지는 게. 예. 맛있을 것 같아. 잡꿀이라. 이게 잡꿀이래요? 네. 자기는 꿀 맛이 어때? 자기는 꿀 맛이 어때? 자기는 술 마셨대? 이제 자기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자기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건도 자기라고 너무 무리 술을 드시는데? 전자동이야. 이거 완전히 원액이잖아, 오빠. 막 달지 않으면서 단데 고소해. 자 이렇게 해놓고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거. 네, 기다리면 이게 아침 2시까지는 새벽 2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네. 아 진짜? 그럼 12시까지만 토크하면 돼 밤. 아 그럴까요? 네. 저기 저 희정 씨가 꿀물 좀 타와. 아 네. 어차피 여기 자기야니까. 아, 네. 네. 그러면 부부가 다녀오세요.